오늘도 이렇게 생손톱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제거하고 그리고 베이스 발라놓은 상태고요. 케어까지 했고 베이스는 이거 사용했어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세리오 베이스 젤 이거 사용했습니다. 베이스는 지금 손톱이 좀 얇아가지고 투콧 발라줬어요. 근데 오늘 어떤 걸 할지 하나도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감도 안 오고 있어요. 오늘은 수화를 조금 많이 써보고 싶은데 특히 이 왕수화 이건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써보고 싶어서 이거를 메인으로 엄지에다 넣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야광 글리터인데 색깔을 뭘 쓰지? 이거 할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요거로 한번 해볼게요. 끝에만 픽스젤을 발라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드 스틱으로 이렇게 긁어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엄청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스톤이 다 덮어버릴 거여가지고 그냥 느낌만 주세요. 이렇게 꺼내주고 위에 얇게 오버레이 한번 한 다음에 바로 스톤을 올릴게요. 오늘은 픽스젤 사용해서 붙일 거예요. 픽스젤을 이렇게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떠주시고 그 다음에 밑부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해야 돼요. 스톤피커 사용해서 이렇게 큰 애들은 사실 잘 찝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올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면 가큐어링을 살짝 해주면서 네 이렇게 짜란 엄청 크죠? 모양이 잡혔으면 큐어를 해줄게요. 큐어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이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체인을 좀 감싸볼게요. 사용할 만큼 대충 길이 한번 보고 적당히 자른 다음에 또 픽스젤을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체인을 담갔다가 붙여도 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지 발톱 끝! 너무 예쁘죠? 수화 하나로 이렇게 예쁘게 행복해질 수 있어. 두 번째에는 마블을 하고 한번 조기를 올려보려고 대충 올려놨고요.
적당히 마블을 하고 큐어링 할게요. 마블에 쓰인 거는 디젤 미니볼드 파인애플이랑 이거는 디젤 디즈니 미니마우스예요. 색깔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투코때는 파랑만 넣고 화이트는 더 이상 넣지 않을게요. 파랑 색깔만 좀 더 발라주고 브러쉬로 잘 펴주세요. 이게 따로 베이스 젤이나 클리어 젤을 섞지 않아도 얘 자체가 되게 묽기 때문에 되게 잘 퍼져요. 오랜만에 풀스톤을 할 거예요. 풀스톤 배경은 아이즈미 SG054번 사용할 거고 실버인데 약간 오팔에 펄이 살짝 들어있는 그런 실버입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더 화려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여기 테두리에 줄참을 한번 둘러줄게요. 귤란체인을 두를까도 생각했는데 그럼 너무 과해질 것 같아서 그냥 줄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 잘 해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가만 보다 보니까 이 조개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조개를 떼어내고 차라리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서 중지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개 옆에 수화를 올려줄게요. 네, 맞는 게 많이 없어서 적당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가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뭘 할지 고민이네요. 일단 여기에는 엄지랑 똑같이 이 야광 글리터를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여기는 뭘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긴 프레임을 그냥 얹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프레임을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안에 수화를 고를게요. 프레임도 이렇게 그냥 적셔서 큐어링. 큐어링 해줄게요. 클리어 젤로 한번 덮고 그 다음에 스톤을 붙일게요. 짠, 이렇게 투명하게 크리스탈 이그나이트 스와로브스키만 넣었어요. 되게 투명하죠. 너무 투명해서 존재감이 살짝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줄란 체인을 똑같이 둘러줘 볼게요. 전체적으로 말고 이렇게 밑쪽에만 붙일게요.
마지막으로 소지에는 아까 마블할 때 썼던 디젤 디즈니 화이트 컬러를 한번 발라줄게요. 큐어링하고 한 번 더 얇게 발라줍니다. 스젤 발라서 이렇게 알로하 꽃을 붙여줄 거예요. 블루 위에다 올려야지 예쁠 것 같아서 블루 위에다 해볼게요. 아, 블루 위에다 올리니까 되게 예뻐가지고 만족 만족. 여기에다가는 다른 걸 할게요. 여기 알로하 꽃에다가는 컬러감을 한번 채워넣어 볼게요. 다 디젤 미니볼드에서 나왔던 그거고 이렇게 안에다가 컬러를 넣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블루를 살짝 더 넣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줬어요. 이 소지 뒷배경에도 금방 꽃에 썼던 글리터를 조금씩 한번 발라줘볼게요. 짠!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너무 여름 같고 제가 딱 생각했던 느낌이에요. 투명투명한 느낌. 그러면 빠르게 오버레이랑 같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버레이는 크레이지 탑 젤이랑 레진젤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 레진젤로 이렇게 큰 애들 먼저 감싸주고 이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줄란 체인을 아무리 잘 메꿨어도 진짜 금방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2중, 3중으로 한 번씩 더 확인하면서 줄란 체인은 꼭 신경 써서 감싸주셔야 돼요. 다 감쌌으면 재빠르게 큐어할게요. 약재에도 3D가 있으니까 약재 한번 감싸보겠습니다. 여기도 줄란 체인이 있죠? 체인 먼저 체인 위에 이렇게 탑젤을 얹어놓으면은 탑젤이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먼저 위에다가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건드려주세요.
제도 끝. 중지. 이제 검지랑 소지는 그냥 귀찮으니까 크탑 일일이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탑젤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탑젤은 베이스처럼 세리어 제품이고요. 이거 그냥 무난무난하게 되게 저는 이렇게 묽은 타입 되게 선호해가지고 묽어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바르고 있어요. 만약에 크탑 홈래쉬 타입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거 너무 제형이 묽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탑젤 같은 건 조금 사람 손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영롱하다.